손 드시면 드리겠습니다. 네, 여기 잠깐. 서울서 살다가 구례로 이제 내려온 지 얼마 안 됐는데. 근데 혹시 보니까 괜히 막 톡투유 없 아니 생겨가지고 너무 좋고요. 이거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. 근데 다시 투 생겨서 너무 좋고 본방송 때 11시에 했잖아요. 지금 9시 반 돼갖고 너무 좋고요. 그게 톡투유 시즌 2 생겼다고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? 네, 죽기 전에 볼 수 있어서 제가 오래오래 살겠습니다. 자꾸 죽기 전이라고 그랬다가지고 이마에 주름이 있어 너무 마음이 안 좋아. 보톡스라도 좀 맞든지. 지금 저보고 보톡스 맞으라고 말씀하신 겁니까? 이마 여기다가 그래 좀 맞아야겠어. 얼굴이 조금해서 이쁜데 이마 지기 마음이 아프다. 마음이 아프다. 보톡스라도 좀 맞든지.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, 분위기가.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병원을 좀 갔다 옵시다. 지금 어머님이 이렇게 우시는데 갔다 와야지 뭐. 이따가 사진 한번 찍어도 돼요? 아, 주름이 있어서 안 됩니다. 아니요, 끝나고. 앞으로 제 모든 사진은 이 상태에서 나올 겁니다. 그리고 현이 누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주름은 저는 돌잔치 때부터 있었습니다. 아, 네, 해보세요. 저게, 저 주름 보이시죠? 저기 주름 보이잖아요. 저는 저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. 오늘 너무 행복하다고요. 행복했다고요? 예. 저는 지금 불행합니다.